ordering the integers. 인티저들의 순서입니다. 지금 잘 보면 또 ing가 붙어 있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ing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counting numbers 할 때 ing와 그리고 using this definition 할 때 이때 ing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쓰였어요. 어떻게 다르게 쓰였을까요? 한번 곰곰이 보세요. 이 정의를 이용하면서 쓰이고 counting number, 셀 수 있는 수 그리고 이번에는 ordering the integers, 인티저들의 순서를 매기기 뭐가 다를까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깨우쳐 보세요. A number line can be used to show the numbers of a set in their relationship to each other. 그렇죠? 어떤 number line이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To show. 뭐, to는 뭐 하기 위해서죠, 그죠? 보여주기 위해서. 뭘? 어떤 set의 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여주느냐니까? In their relationship to each other. 그들 상호 간의 관계 안에서. 이는 아니죠. 그죠? 어떤 그런 set 내의 수도를 그들과 상호간의 관계 내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number line 같은 것이 이용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Each number is represented by a point on the line called the graph of the number. 각각의 number 수는 어떤 점에 의해서 표현돼요. 어떤 점이냐니까 on the line, 라인 위의 점에서. 그죠? 어떤 라인은 뭐예요? 이 라인은? 라인은 called the graph of the number. 수의 그래프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called the graph of number이 앞에 있는 the line을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절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that is가 안 보이죠? 그죠? that is가 called 앞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죠? 아, that is는 생략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 that is called the graph of the number 하더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There are two standard forms of number line that we use. 우리가 이용하는 이번에는 that이 있죠. 근데 that은 있는데 is는 없네. 어? 이번에 왜 is가 없을까? 그죠?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number line의 두 가지 표준 형태가 있습니다. There are, there is는 있다 없다라고 했었죠. 그죠? One, a vertical number line. 하나는 수직의 number line입니다. 왼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거예요. 그죠? Such as one seen on the thermometer. 뭐 such as 뭐뭐 같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하나 같은 어떤 하나예요? 또 뒤에 뭐가 있네. Seen on a thermometer. 그러니까 온도계 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여기도 여기도 that is가 빠지겠구나. 그죠? That is 해서 이것이 하나의 절이고 하나의 절이 앞에 있는 원을 꾸며주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와야겠죠. 그죠? The higher up we go,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the greater will be the number or the higher the temperature. 자, the higher 뒤에 er이 붙어 있습니다. er은 뭐뭐보다 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high, 위가 우리가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그죠? 올라갈수록 숫자들은 수는 더 커집니다. greater. 더 하고 더 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또는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죠? er이 붙어 있는 것은 뭐 비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비교. 뭐뭐 더 하다 이런 뜻. Just as 4 is greater than 3. 4가 3보다 더 큰 것 처럼, just as는 뭐뭐처럼 이런 말입니다. So, 역시 so is 3 greater than 0. 3은 0보다 큽니다. er than은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이런 말이에요. 0보다 더 great, 크다. And 0 greater than minus 1. 그리고 0는 minus 1보다 큽니다. 우리 just as 뭐뭐한 것처럼 So,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같이 서로 쌍으로 묶여서 쓰입니다. It follows that minus 1 is greater than minus 2 and minus 2 is greater than minus 20.
이 follows that 이하처럼 follows 연결됩니다. 이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그죠? that 이하처럼 따라옵니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0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on a horizontal number line 수평으로 되어 있는 number line 이렇게 옆으로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수평이고 이게 수직입니다. 위에서 positive numbers appear to the right of zero. positive number는 제로의 오른쪽에 표현돼요. 제로가 있으면 오른쪽에 positive number. And the negative numbers to the left of zero. 그리고 negative number는 왼편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The greater of any two numbers will be the one to the right. And the smaller of any two numbers, the one to the left. 자, any two number. 모든 두 개의 수들 중에서 더 큰 것, the greater. 그죠? 더 큰 것. sun, will. will은 앞으로 뭐뭐 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뭐뭐 하게 된다. 그리고 된 동사는 항상 원형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will be the one to the right.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두 수 중에서 큰 녀석은 어떤 것이냐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the smaller of any two numbers 두 수 중에서 더 작은 것은 small은 작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er이 붙었으니까 더 작단 말이겠죠. 더 작은 것은 the one to the left 왼편에 있는 녀석입니다. 그죠? 앞에 이 두 문장이 똑같은 문장인데 이렇게 연결될 때는 이 문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또 문장이 하나 있죠. 그죠? 같은 형식의 문장이 있을 때는 잘 보세요. and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보니까 똑같은 형식인데 이 will be가 앞에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죠. 그죠? 이 자리에 빠져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략이라고 하는 것은 말 안 해도 알아듣겠지 싶은 것은 빼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생략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조를 잘 보세요. 구조를 보면 생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략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 아주 쉽게 영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We will call this number line the standard number line. 우리는 이 number line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니까 the standard number line, standard number line이라고 부릅니다. call 다음에 뭐가 나오고 또 똑같은 뭐가 나왔죠. 그죠? 이거 뭐냐니까 무엇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할 때 call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To build the standard number line, standard number line을 build. build는 짓는다는 의미도 있고 만든다는 말도 있고 작성한다는 말도 있고 표현한다는 말도 있고 어떤 의미인지는 그때그때 문맥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 주어진 주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하느냐니까 draw a horizontal line. 먼저 수평 라인을 끊습니다. label one point on the line zero. 그리고 라인 위의 어느 한 점을 one point on the line, 그죠? 한 점을 제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call하고 무슨 말이 하나 있고 또 무슨 말이 하나 또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걸 명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사구 해서 call 뭐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라벨도 보니까 이걸 명사구라고 하고 제로도 이것도 명사구예요. 명사구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름표로 붙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명사구라고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긴 것도 명사구고 제로 이것도 명사구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긴 명사구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명사구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제2장의 문법 시간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금 한번 잘 봐두세요. 이런 것은 동사구라고 합니다. 동사구가 있고 명사구가 있고 이렇게 쌍으로 명사구가 하나만 나올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오는 경우도 있고 잘 보세요. Draw a horizontal line. 수평 라인을 그리세요. 동사구가 하나만 있고 명사구도 하나만 있습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동사구 하나, 명사구 하나 이렇게 해서 문장이나 절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동사에 따라서 어떤 거는 동사구 하나,
그리고 명사구가 이렇게 두 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 여기도 콜도 두 개가 왔죠. This number line. 이것도 명사구, 이것도 명사구입니다. 그럼 명사구는 뭐고 명사구는 무엇이고 동사는 뭐고 동사구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문법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각을 좀 익혀보세요. 모든 동사는 문장 내에서 동사구로 쓰이고 모든 명사는 명사구로 쓰입니다. 그냥 명사 혼자 문장 내에서 쓰이진 않아요. 그 차이점 뭔지도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Choose a point to the right of zero. 오른쪽, 그러니까 제로의 오른편에 포인트를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label it it one. 그리고 그것을 one이라고 라벨 붙이세요. The distance from zero to one. 제로에서 1까지의 거리가 is called the unit measure. unit measure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제로 찍고 오른쪽에 점 하나 찍고 여기다 1을 붙인 거예요. 그럼 0과 1 사이의 이 거리를 우리는 unit measure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lace arrowheads at the end of the line. Then you drew to show. 되게 기네요. That this is just a part of a line that extends without end in both directions. 자, 이번에는 arrowhead, 화살촉을 이렇게 at the end of the line. 라인의 끝에다가 양쪽에다 이렇게 place 두세요. That you drew to show that. 그러니까 the line that you drew. 여러분이 그린 라인입니다. 이게 명사구예요. 이렇게. 명사구가 이렇게 길어요. 그렇죠? 명사구 여러분이 그린 라인의 끝에 사설표를 두세요. 하는데 보면 사실 이것도 명사구예요. 그죠? 이것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이고 이 명사구 속에 이것도 명사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명사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보면 이것도 사실 명사구예요. 명사구가 도대체 뭐야? 뭐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조금 헷갈리겠지만 도대체 선생님이 뭘 두고 명사구라고 하지? Arrowheads도 명사구, The ends도 명사구, The line도 명사구, You도 명사구. 여기서부터 이 전체가 다 명사구. 이것이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그리고 이것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우와, 도대체 명사구가 뭐길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막 섞여 있는 거야. 그죠?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었나요? 절은 하나의 동사와 하나의 명사구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었죠. 하나의 동사는 place이고 하나의 명사구는 이게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이 명사구 속에 또다시 명사구가 막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계층, 계단이 쌓여있는 것처럼 계단처럼 서로 쌓여있어요. 근데 이게 엉망진창으로 쌓여버리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계단을 쌓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구조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가 있는데 그 단순한 구조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의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내보세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전체가 명사구다. 그죠? 이것도 명사구다. Arrowheads도 명사구다. 그리고 Arrowheads at the ends 이것도 명사구고 The ends도 명사구고 The ends of the line도 명사구고 The ends of the line then you drew도 명사구고 The line then you drew도 명사구고 You도 명사구입니다. 자, 명사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구조? 아주 선생님이 단순한 구조로 서로 중축된다고 했는데 그 단순한 구조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해석을 볼게요. 여러분이 그린 선의 양 끝에 화살표를 두세요. To, 뭐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That 이하를 보여주기 위해서. That 이하가 뭐죠? 이것이 just a part of a line.
이것이 단지 라인의 어떤 하나의 부분에 단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라인이냐니까 that extends without end in both directions 두 방향으로 끝이 없이 확장되는 라인 that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절이죠 그죠? 이것이 앞에 있는 명사 라인을 꾸며주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터에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구예요 그죠? 이 라인을 꾸며주는 형용사는 앞에도 하나 있고 어라고 있죠? 뒤에도 하나 있어요. 이것은 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는 또 뭘까? 아,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었지? 이게 뭘 꾸며준다는 게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화살표를 양쪽에 둠으로 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은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넘버 라인의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 부분. 나머지는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Use the unit measure to mark off equally spaced points to the right of one and label these points 2, 3, 4 and so on. 자, use 사용하세요. 뭘 사용합니까? The unit measure를 이용하세요. unit measure는 0과 1 사이에 그리라고 했었죠. 그죠? unit measure를 이용을 하라. 자, 동사 하나, 명사구 하나. 그죠? 자, to 이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죠? mark of equally spaced points. 그러니까 mark of는 표시한다는 동사입니다. 동사인데도 단어가 두 개예요. 그렇죠. 아, 두 개의 단어가 두 개도 동사가 되는구나. 그죠? 다음에 equally spaced points.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디? to the right of one의 오른쪽 편에 그리고 이것들을 2, 3, 4라고 이름 붙이세요. 그러니까 0과 1과 사이의 관계가 똑같이 이렇게 간격을 땅땅 찍은 포인트를 표시하고 이름을 2, 3, 4 이렇게 표현하란 말이에요. 그죠? 자, 네 번째 The unit measure to mark off equally spaced points to the left of 0 자, 0의 left, 왼편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간격의 점들을 mark off 표시하세요. 그죠? 표시하기 위해서, 2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죠? unit measure를 이용하세요. 마찬가지로 왼편에도 똑같이 unit measure를 써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포인트들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름을 붙이세요. From the number line. number line으로부터 we see. 우리는 that 이하를 봅니다. 뭘 봅니까? 2 is greater than 0. 2는 0보다 크다. And minus 1 is greater than minus 3. minus 1은 minus 3보다 크다.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오른편에 있는 것이 왼편에 있는 것보다 크니까. 어느 두 개를 딱 집었을 때는 오른편에 있는 것이 왼편보다 크단 말입니다.